이 인덕션에 비친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는데요. 이 야외에서 인덕션으로 이 이베리코 베오타 등급의 목살을 한번 구워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베리코를 준비했는데요. 이베리코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베오타 등급의 목살입니다. 이 목살을 인덕션에서 구워가지고 덮밥을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하면 역시 화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에 출시된 LG 디오스 인덕션 신제품은 우측 대하구 터보 기준으로 3300W 국내 최고화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센 불로 조리하는 요리에 잘 맞습니다. 거기에 뭐 손만 연장할 수 있으면은 야외나 옥상에서 불꽃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조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 대화구를 이용해서 이베리코 목살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살짝 두르고 터보 눌러서 뜨거워지는데 어느 정도나 걸릴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와, 벌써 뜨거워졌습니다. 와, 지금 연기 벌써 나거든요. 이거 몇 초야? 와,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네. 자, 이제 여기에 목살을 올려 보겠습니다. 자, 두꺼운 스테이크를 올릴 때는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지 아래쪽에 시어링이 이쁘게 잘 됩니다. 자, 돌리겠습니다. 오! 자, 이 제품은 3300W로 국내 최고화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고화력이 중요하겠죠. 시어링이 지금 보니까 확실히 시어링이 잘 나옵니다. 저는 업소용 화구를 쓰니까 집에서 뭐 가스레인지나 좀 낮은 불로 할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빨리 익혀지네요. 자, 그러면은 가위로 반을 잘라 주겠습니다. 기름을 두른 것도 있지만 이게 목살인데 확실히 이베리코라서 그런지 삼겹살처럼 기름이 진짜 많이 나오죠. 이 뒤에 여기다가 양파를 조금 더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너무 많으면 별로니까 조금 닦아내고. 여기에 버터를 마지막으로 조금만 녹여줄게요. 오예,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잠시 빼두고 요거 하나만 먼저 딱 먹어보겠습니다. 와, 요 통통하이 막 찌기겠네요. 와, 육즙 장난 아닙니다. 자, 여기에다가 양파랑 파를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많이 안 볶고 약간 아삭할 정도로 살짝만 볶아줄게요. 우후. 와,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자, 됐습니다. 숨 많이 안 죽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만 볶아줬습니다. 자, 밥 위에
요걸 올려줍니다. 간장을 제가 훈연을 한 거예요. 요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영상 끝부분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 덮밥 위에 소스로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두툼한 고기들을 밥 위에 올려주세요. 와, 따 죽인다. 자, 와, 죽었다. 자, 여기다가 마지막 대파를 송송송 썰어서 올려주면은 기똥찬 이베리코 훈연 간장 덮밥 완성. 와, 여기에 간장을 조금, 훈연 간장을 조금만 더 부어주면은, 와, 이거 미쳤다, 이거. 빨리 한 입 먹고 싶은데 사진부터 한번 찍을게요. 썸네일. 차, 잘 나왔죠? 자, 간장에 살짝 절여진 밥. 그 다음에 요, 고기 한 덩이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와, 이 이베리코도 진짜 맛있다. 육즙이 막 쭉쭉 나옵니다. 쭉쭉 나와. 한 번 더. 여러분, 역시 가전은 LG 아시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크게 먹고 직원들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연 간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숯불고기처럼 만들어져요. 간장 자체에 훈연향이 배어있는 건데 고기 위에 싹 뿌리면서 또 밥 아래 흡수되어 있는 이 간장을 같이 먹으면은 진짜 뭔가 숯불에서 구운 그런 고기처럼 그런 맛이 납니다. 마지막. 자, 이 제품은 미러 듀어 글라스 소재라서 긁힘도 적고 청소하기도 엄청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많이 튀겨도 이렇게 쓱쓱 닦아주면은 바로 깨끗해집니다. 아, 역시 가전은 LG.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G 관계자분들 또 이런 제품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제 간장을 만들어 볼 건데 요거는 뭐 소, 돼지, 닭 다 잘 어울릴 거예요. 비율은 진간장 1, 미림 0.5, 식초 1, 꿀 1, 물 2, 고춧가루 조금이랑 생강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 1시간 정도 넣어 둘 거예요. 위에다 올려야겠다. 자, 여기 두고 1시간 동안 여기 안에 스모크가 좀 많이 배이도록 간장을 훈제해 주겠습니다. 자, 1시간 정도 지났고요. 꺼내 주겠습니다. 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확실히 훈연향이 배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냥 그릴에서 좀 훈연향을 배기게 한 다음에 뭐 고기 같은 데 뿌려서 드시면은 맛있습니다.